광주시 의회와 전남도 의회가 9대 의회 전반기 원 구성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시도 의회 모두 의장 후보가 사실상 민주당 후보 2명으로 압축됐는데 이번에도 절대 다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장단을 뽑는 관행은 되풀이되게 됐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9대 광주시의회 전반기를 이끌어갈 의장 후보가 정무창, 조석호 의원 2명으로 압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선 의원 가운데 경선으로 의장을 뽑기로 하고 공모를 받은 결과 이들 두 의원과 함께 비공개로 한 명의 재선 의원이 신청을 했다가 당사자가 철회했습니다. 9대 광주시의회에 당선된 23명 시의원 가운데 22명인 민주당 소속. 오는 30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선출된 후보가 사실상 의장으로 확정되는 겁니다. 나머지 부의장과 상임위원장단 역시 다음 달 2일 결정되는데 재선 의원 대부분이 한 자리씩을 차지하게 될 전망입니다. 전체 61명의 의원 가운데 56명인 민주당 소속인 전남도 의회 역시 4선의 서동우 의원과 3선의 김성일 의원이 전반기 의장 후보로 사실상 압축된 가운데 오는 22일 선출 방식을 정한 뒤 27일 당내 경선을 치르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민주당은 소수정당과 초선 의원 배제 등 지방의회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에 대해서 그동안 의장 선출을 놓고 불거졌던 불필요한 갈등과 잡음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명했습니다. 주류와 비주류의 갈등, 그리고 편가르기와 줄 세우기 등을 통한 자리 나눠먹기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겁니다. 다수파와 소수파로 나뉘면서 4년 내내 갈등 양상을 빚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것이 분명히 있고요. 이에 따라 9대 시도의회 의장단 역시 민주당 일색으로 꾸려지겠지만 집행부 견제와 감시, 그리고 대선과 지방선거의 잇따른 패배로 차가워진 지역 민심을 회복하는 것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광주시민 10명 가운데 7명이 지방의원이나 이들의 활동을 알지 못한다는 민주당이 자체 조사한 인식조사 결과는 의원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